준비를 합니다. 돌아와서 제가 밤... 아침 7시부터 학교를 가는 걸까요? 어디 가는 거야? 중국어 학원 가요. 왜 이렇게 아침 일찍 가? 7시 반 수업이니까 지금 정도는 가야 돼요. 매일매일 중국어 아침반 수업을 듣고 있는 태우. 안녕. 이른 시간인지라 다른 학생은 아줌마 한 명뿐인데요. 중국어를 배운 지는 9개월 남짓.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아, 윤선 还没来. 好的,我们 开始上课. 读书完毕. 좋아하는 건 꼭 배워야 하는 근성이는 14살입니다. 초등학교 내내 1등을 놓치지 않았던 태우인데 지금은 중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를 거의 만점에 가까운 성적으로 합격했는데요. 중학교를 포기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안 맞아서. 뭐가 제일 안 맞았던 것 같아? 그냥 뭐 친구 관계 그런 거. 근데 그런 거 때문에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럼 좀 조금 차별이 있는 거죠. 그런 거로도. 친구 관계에 아픔이 있었던 태우는 홀로 공부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또래들은 학교에 있을 때 혼자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태우. 자칫하면 무의미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태우는 스스로 알차게 보내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단체로 오는 식물원이지만 공부하기 위해 혼자 이곳을 찾았습니다. 친구들 현장학습 가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와요. 와서 뭐 하는데요? 현장학습처럼 여기서 뭐 체험 같은 것도 하고 공부하고 그러는 거죠. 한창 무르익은 가을날, 태우도 오랜만에 나들이에 신이 났는데요. 갑자기 사람인 줄 알았어. 만약 학교에 다녔다면 친구들과 북적북적 떠들며 봤을 나무. 비록 옆에서 맞장구 쳐줄 친구는 없지만 혼자서도 제법 익숙한 태우입니다. 나무 안에 물이 있대요. 잘라야겠네. 누가 시켜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것인 만큼 꼼꼼하게도 현장학습을 합니다. 아무리 혼자가 익숙하다지만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는 법이죠. 자기가 선택한 길이지만 한창 친구들과 어울릴 나이. 친구들이 주는 즐거움이 아닌 친구들이 주는 아픔을 먼저 알고 말았습니다. 쓸쓸한 이 가을날, 태우의 마음을 달래주는 건 피아노 연주뿐이네요. 이럴 때 가장 생각나는 건 엄마. 작은 왼손에 예쁜 꽃을 끼고 엄마에게 향합니다. 엄마가 운영하는 보습 학원에 도착한 태우. 원주 백기꽃. 어? 우와, 이 엄마 좋아하는 소곡. 센스쟁이. 어? 향. 좋아하는 엄마를 보고 다시 활짝 미소를 찾았네요. 학교를 마치고 학원을 온 학생들, 태우의 유일한 학원 친구들입니다. 내가 좀 알려줘. 싫어. 싫어. 가족이네, 가족. 그래? 보습 학원에서 우와, 태우의 역할은 친구들 공부 봐주기인데요. 추석. 추석 맞아. 중학교 추석 과정까지 맞아. 검정고시로 끝냈으니 친구들의 질문은 쉴 새 없이 이어집니다. 무슨 걸 원하십니까? 헐, 너 벌써 여기야? 응. 이거 다니세요? 읽어봐. 읽어봐. 이것도 다학형 아니야? 그래. 이게 근데 다면체라고? 맞잖아, 다면체잖아. 각만 있으면 다 다면체야. 아, 다 각으로만 이루어지면 다? 응. 아, 역시 사이보그 같다. 컴퓨터 같아요. 모르는 거 없어요. 우리가 물어볼 때마다 맨날 다 대답해주고. 친구의 칭찬에 부끄러운 태우. 공부가 끝나고 친구들의 수다 한 판이 시작됐습니다. 아, 안녕 막 이러고 진짜 음료수만 딱 주고 가버려. 역시 학부모님의 그런 분이 최고지. 빵하고 우유 우리 하루 종일 학교 얘기에 정신없는 친구들.
바라보기만 할 뿐 쉽게 대화에 끼어들지 못하는 태우입니다.